이 판은 삼살자, 삼연미복, 이고물상, 이경호대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카직스를 키우는 쪽으로 해볼 거예요. 벨트 알자하 세나 오 원거리 공포 일단 이겨준 것 같죠? 오케이 2대1 이겼고요. 최대한 돈잘 모아서 팔렘리롤에서 카직스를 잘 찾아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라도 사가면서 나중에 학자도 살포시 섞어줄 거기 때문에 사갑니다. 지금 피관리는 좋으니까 100 완성만 잘 해봅시다. 과연 좋을지. 파란색 배터리가 스킬 쓰고 나서 마나가 아마 10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실버 증강체로는. 요거 먹고 나중에 카직스가 마나통이 적잖아요? 잘 어울릴 것 같고. 연미복 탈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면 이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느낌이었고요. 비겨버리기. 나이스. 차라리 비기는 게 나아. 질 뻔했거든요. 저건 뺏기면 진짜 안 돼. 요거라도 먹을게요. 오, 에코 좋아요. 이거 사암살로 가죠. 자, 간단해요. 제가 짠 조합은 밸류가 좀 낮긴 한데 지금 이 조합에 아리우스를 레오나 그리고 팔렙 찍고 이학자 넣어주면 연미복도 활성화되면서 탈론한테 고정 피해가 생기겠죠. 불츠 레오나 요거 팔고 레벨업하고 요거까지만 끌고 온 거를 다시 날려버릴게요. 팔론 고정 피해 입히죠. 팔론은 이 스킬딜이 무조건 고정 피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VIP 효과면은 이겼으니까 이자 받아줬고 만약에 졌으면은 학자는 나중에 누구로 섞든 상관없으니까 요거 팔았을 것 같아요. 졌네요. 갈게요. 음전잔 좋아요. 피바라기 하나 완성. 아 모렐로 좋아요. 아 지팡이 하나도 안 좋은데 여는? 피바라기는 줄것 같고요. 이러면은 그냥 블루를 줄 수도 있고 모렐로는 확실히 줄 거고. 지팡이를 안쓸것 같으니까 이거 이온 충격기 같은 걸로 뺍시다. 블루 접어줘. 원래 피바라기 임피 라위 카직스를 주려고 했는데 템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먹고 그냥 피바 블루 임피 요렇게 가볼게요. 그래도 스킬을 자주 쓰는 템트리 블루가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타 스킬, 평타 스킬. 마나통 35인데 그렇게 쓰죠? 카직스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카직스 마나통이 40인가? 50인가? 하여튼.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카직스. 한 마리만. 주세요. 진짜 한 마리만 되는데. 학자는 예로는 안 쓸게요. 좀 비싸니까 부담된다, 지금은. 나중에 좀 여유로워질 때 바꾸는 걸로 합시다. 카직스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안 떴네요? 일단 그래도 이겨주는 거 좋아요. 카직스 한 마리만 찾고 일단 템 주고 한번 상황 봅시다. 카직스를 누가 쓰나요? 이건 누가 진짜 쓰는 게 확실해. 한 명이라도 쓰고 있다면 인정할게요. 아무도 안 쓰네요? 리롤 조금만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아, 다른 사코는 잘 되는데 왜 카직스만 안 뜨죠? 하하. 오, 이걸 또 던져? 그리고 죽어. 나이스. 와, 다행이다. 휴, 비싼 거 좋아요. 아니, 카직스는 진짜 어디 갔죠? 찾을게요. 와, 떴다. 자, 이제 덱 파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임피 주고, 피바 주고. 마나통이 40이라, 요게 마나 10 채워주거든요, 스킬 쓰면. 요거 주면 30 채워줘요.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이네, 또. 자, 과연 얼마나 셀지 보도록 합시다. 상대 사지팽자.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스킬. 스킬.
물려버렸네. 아직 1성이라 그런 걸 거예요. 상대는 무려 카이사 2성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암살자 조합이니까 연막으로 가봅시다. 연막으로 가자.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뛰어보죠. 이번 상대 구화공학. 구화학 공격속도 150%, 체력 18%. 와우, 괜찮아요. 카직스로 녹이면 돼요. 스킬? 스킬? 세긴 해요 확실히. 아 뭔가 애매한데 근데? 일성이라 그런 걸 거예요 그죠? 운전자 대검. 자 돌립시다. 팔론 삼성은 8레벨에 솔직히 힘들죠. 그냥 팔게요. 돌려. 카직스를 아무도 안 써서 무조건 잘 뜨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레오나는 삼성 봅시다. 여기서부터 돈 모아볼게요. 그리고 이혼 주고 대검 주고. 아 거학을 줄까 말까. 주자. 아 오케이, 안 주자. 자, 카직스 이제 2성이라 좀 셀 거예요. 기본 피해량 160. 점프하고 때리고 점프하고 때리고 점프하고 때리고 점프하고 때리고. 딜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약간 딜로스 심한데? 아니 아니 왜 뛰어넘는 거야? 어 레오나? 레오나 많이 쓰는지 볼게요. 쓰는 사람 없다면 무조건 사는 건 맞는데 한 명? 레오나 두 마리? 다른 사람이 레오나 또 쓰면은 요건 안 살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 없죠? 이러면 삽시다. 저분이 많이 못 찾았으니까 삼성작 볼만해요. 자 이번 상대 육마공. 현재 루시안 캐리덱. 점프 스킬. 점프 스킬. 점프 스킬. 어? 점프 스킬. 점프 스킬. 점프. 아 이게 좀 별로다 그죠? 점프를 하면은 우리 아군 뒤로 가서 딜로스가 나요. 이것도 점프하면 일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역시. 와 근데 요 정도면 고연포를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 상대 하염미복. 근데 확실히 카직스가 지금 보니까 세긴 해요. 근데 딜러스가 좀 있네. 아 왔다갔다 왔다갔다 몇 번에. 어 세긴 해요 확실히. 에코가 센 건가. 에코가 세네요. 자 그래도 세긴 해요 진짜. 어 세긴 해. 이거 차라리 신드라 연미복으로 받아도 되겠다. 왜냐면 던지는 곳이 암살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CC기 주는 거 괜찮다 생각해요. 얘는 에어본 있거든요 VIP. 일단 서풍. 역시 이번엔 오른쪽일 줄 알았어. 쓱 끌려오고. 뭐야 카직스가 왜 벌써 여기 있죠? 잘라고 날라가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날라가는데 에어본 당했고 날라가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못 자르고. 자 자르고 점프 왔다갔다 왔다갔다. 상대도 딜로스. 아 자 사줄거 아직 안보이죠. 한대 더 맞으면 싹다 돌려서 레오나 삼성 보면서 혹시 카직스 잘나오면 카직스로 갑시다. 자 이번 상대 사지팽자. 점프하고 팽자 걸렸는데. 와 그래도 카직스. 어 좋다. 오? 이번 싸움은 되게 잘 싸우는데요? 아 근데 혼자 남았다. 가능?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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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어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좀 잘 싸웠어요 그죠? 딜러 3마리 얘가 혼자 다 자르고 1대 4까지 쪼진? 점프했는데 못 때려. 자 그래도 역시 카직스 3성을 노려줘야 재밌죠? 노립시다. 에코?
그냥 삼성 싹다 봅시다. 지금 할 것도 없어요. 신드라가 던져주면 생각보다 좋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 상대 부화공. 자, 점프 때리고 점프 때리고 점프 때리고 점프 점프 때리고 점프 때리고 아아 으아 오케이. 좀 많이 돌려보죠 이제. 적당하게 좀 많이. 한 개? 이게 뭔데? 사고 좀 쳐보실까? 여기까지. 아, 나 카직스 띄워졌다. 아. 괜찮아. 카직스 마나 풀이라 바로 껴요. 오히려 좋아. 까네가 딜러스 나는 거보다 얜 딜러스 안 나거든요. 오히려 서풍 띄워줘도 블루 같은 거 있을 때는 괜찮은. 어? 배터 어디가? 나이스. 레오나 잘 버티면 이기죠 이거? 나이스, 이겼다. 레오나만 안 물리면 돼요. 왜 카직스가 또 물렸죠? 이거 버그인가요? 아니, 아. 아, 카직스 답답해. 에코 삼성은 됐네요. 이거 체력 높은 적들 많으니까 이거 거학으로 갑시다. 자, 여긴 너무 쉽죠. 여기 사지평자잖아요, 그죠? 자, 묶여도 돼요. 바로 점프 어차피 합니다. 자, 점프. 연속 점프 뭐야. 근데 요런 딜러들 상대로는 꽤 쉽네요. 제발 얘 물어줘야 돼. 그렇지. 와우. 가골 레오나 주고 3렬에 놓죠. 이러면 거의 안 죽을 듯. 여기. 일단 11회가 끌려있네요. 자, 카직스 딜로 뛰어야지. 딜로? 어디가? 딜로? 카직스 딜로? 그렇지. 카직스는 체력 낮은 적한테 뛰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깎아놓으면 잘 잘라줍니다. 나 구석에 갈라 했는데 여기 와줬네. 자, 괜찮아요. 자, 상대 사지평자, 사도전자. 이성젤입니다. 이성젤이 헛. 이러면 이겼죠? 아, 졌나? 에코가 스킬 한번 썼다. 좋아요. 레오나 스킬 좋고. 여기가 밸류가 진짜 높은 거긴 하거든요? 오코 이성이 두, 아, 세 개예요, 세 개. 여기도 진짜 센 건데, 카직스로 1등까지. 너무 좋죠? 니코도 안 썼습니다.